안녕하십니까. 좋은 물건이 있다면 전국 어딘 찾아가는 윤빛 부동산 소장 박동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입지만 딱 봐도 공실 걱정 없이 꾸준하게 운영이 가능한 물건으로 보여지는데요.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위치한 이 물건은 인근으로 충북대학교를 비롯하여 하이닉스, LG화학, SK케미칼 등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대기업이 포진한 청주 일반산업단지까지 임대 수요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감정가 8억에서 최저가 80% 금액 6억 4천만 원에 오는 9월 26일 길이 잡혀 있는데요. 실제 이번 물건의 현 소유자분은 2022년 매매가 11억에 실거래를 하신 물건이기에 오히려 감정가는 낮게 잡힌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2020년식의 건물답게 깔끔한 외관은 물론 내부 역시 마감의 상태가 좋은 이번 물건은 원룸이 주를 이루는 배치인데요. 1층 원룸 3가구, 1.5룸 1가구를 비롯하여 2층과 3층은 층별 원룸 5가구씩, 그리고 4층은 근생 용도이지만 실제 주거용 2룸 정도의 사이즈로 예상이 됩니다. 총 가구 수만 15가구의 현황이며 2020년식의 연식에 맞게 월세 금액도 시세 대비 높게 책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실제 이번 물건 멀지 않은 입지의 경매 물건이 감정가 대비 102%의 금액으로 유찰 없이 바로 1차에 낙찰이 되었기에 이번 물건의 80% 금액은 상당히 메리트 있는 금액으로 볼 수가 있겠고, 또한 신탁 대출을 활용하신다면 임차 세팅이 완료된 후 내돈 1억 초반으로도 월 300만 원 이상의 월세 수익이 가능하겠습니다. 공실 걱정 없이 어떠한 물건보다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물건인데요. 바로 물건 정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물건 사건 번호는 2024타경 1616, 물건 종별은 다가구 2020년식 건물이고, 토지 면적은 55.93평, 건물 면적은 96.54평, 감정가는 8억 360만원, 최저가 80% 금액은 6억 4,288만원으로 잡혀있고, 입찰기일은 2024년 9월 26일로 길이 잡혀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 금액도 나누어서 살펴보시면 토지 감정가는 평당 336만원, 최저가 70% 금액은 평당 235만원의 현황이고, 건물 감정가는 평당 640만원, 최저가 70% 금액은 평당 448만원의 현황입니다. 그럼 바로 도면으로 내부 구조 확인해 보시죠. 먼저 1층 도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물건 1층은 총 4개의 호실로 이루어져 있고, 101호, 102호, 103호 모두 동일한 원룸의 구조이고, 여기 마지막 4호가 거실 하나, 방 하나의 1.5룸 구조로 파악을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안쪽 편으로는 보일러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층 도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물건 2층, 3층 구조가 동일합니다. 2층 도면으로 전체적인 현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계단실을 기준으로 해서 안쪽 편으로는 보일러실 1층부터 4층까지 모두 동일하게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1호부터 5호까지 모두 동일한 원룸의 구조로 파악을 하시면 되겠는데, 여기 2호 라인 한번 보시면 여기가 바로 주방 공간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마지막 4층 도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4층은 여기 옥상 부분 출입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을 열고 옥상으로 해서 이렇게 진입이 가능한 그런 현황인데요. 화장실은 도면상 한 개가 배치가 되어 있고, 제가 4층 여기 창고 부분이 바로 보일러실이라고 파악을 할 수가 있겠는데, 보일러가 두 대가 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상으로는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원룸 구조로 분리가 되어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뒤에 가서 확인하시는 예상 임대 수익에서는 원룸 35 기준, 그리고 여기는 투룸으로 제가 예상을 했는데 70만원이기 때문에 한 개 호실로 되어 있든 나누어져 있든 월세 금액은 동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십시오. 전체적인 입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물건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위치한 다가구 경매 물건인데요. 여기 아래쪽으로 해서 충북대학교 캠퍼스가 위치하고 있고, 오늘 물건까지는 도보 5분이면 바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해서는 바로 여기가 청주 일반산업단지의 입지인데, 우리가 흔히 아는 기업 LG화학, SK하이닉스, SK케미칼 등 대기업들이 다수 배치된 일반산업단지이고 규모 또한 상당합니다. 그래서 지도상으로 확인하셔도 가까운 입지이기 때문에 충분히 산업단지 수요까지도 함께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물건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겠고요.
다음은 오늘 물건 주변 실거래가 시세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물건은 바로 여기 위치하고 있고 여기 같은 라인 쪽으로 해서 2020년 6월 달에 대지가 56평, 연면적 104평, 2016년식 4층 건물이 6억 5,700만 원에 실거래가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옆쪽으로 좀 가보시면 오늘 물건과 비슷한 현황, 이 물건은 2020년 7월 달에 대지가 70평, 연면적 130평, 2017년식 4층 건물인데 7억 3천만 원에 실거래가 이루어졌고 그 바로 옆에 건물도 2017년식 건물입니다. 7억 7,500만 원에 실거래가 이루어졌네요. 다음은 중개매물 매매시세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물건은 바로 여기 위치하고 있고 여기 바로 대각선 방향 위쪽에 있는 물건이 매매가 7억 3천만 원의 중개매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2018년식 건물이고 대지가 51평, 연면적 71평으로 오늘 물건보다는 면적면에서 조금 작은 현황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급 물건이 매매가 7억 3천만 원의 중개매물로 등록이 되어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물건에서 아래쪽으로 해서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 8억 7천만 원의 중개매물로 등록이 되어 있네요. 2017년식 건물이고 대지가 57평, 연면적 94평으로 오늘 물건과 면적은 거의 동일하지만 연식 부분에서 오늘 물건은 2020년식 건물인데 매매가 8억 7천만 원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과 직접적인 비교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그리고 원룸 시세도 한번 살펴보시면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300만원에 월 32만원, 관리비 8만원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름 뭐 깔끔합니다. 그래서 이 물건 연식이 2017년식인 걸 감안하면 오늘 물건 충분히 이 정도 금액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보시면 이 물건은 2018년식 건물인데 보증금 200에 월 29만원, 관리비 6만원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총 금액은 35만원 정도의 시세로 파악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2018년식 치고는 조금 올드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급이 관리비 포함 35만원의 금액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바로 예상 임대 수익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물건 예상 임대 수익은 7억 원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이 7억 원은 저희 예상 입찰가가 아니라는 점 꼭 참고하시고요. 취득세 기타 명도 3.5%, 2450만 원, 원룸 13가구 35만 원씩 455만 원, 1.5룸 한 가구는 45만 원 정도로 예상을 해봤고요. 보증금은 원룸과 1.5룸 300만 원 기준이고 2룸 한 가구는 70만 원, 보증금은 1000 기준으로 제가 잡아봤습니다. 총 보증금은 5200만 원, 연 임대 수익은 6,840만 원, 월로 환산 시에는 570만 원 가량이 예상이 되고요. 낙찰가 7억 원 기준 80%의 신탁 대출 5억 6천만 원, 이자 5.2%를 적용한다면 연 이자는 2,900만 원, 월 이자는 241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되네요. 그래서 연 임대 수익에서 이자 2,900을 제한 실 수익은 연 3,940만 원, 월로 환산 시에는 328만 원 가량이 나오게 됩니다. 낙찰가 플러스 비용 7억 2,400만 원, 대출 5억 6천을 제한다면 1억 6,400만 원의 금액이 나오게 되고 임차 세팅이 모두 완료가 된다면 보증금 5,200만 원 회수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 투자금은 1억 1,200만 원, 연 34% 정도의 임대 수익률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예상 임대 수익은 본인의 입찰가에 맞게 참고 용도로만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오늘 물건 인근의 경매 낙찰 물건 확인해 보시면 이 물건은 8월 20일 신건으로 낙찰이 이루어졌는데요. 감정가는 8억 9,300만 원 가량 되었고 감정가 대비 102%의 금액 9억 1,580만 원에 낙찰이 이루어졌습니다. 입찰 인원도 두 분이었기 때문에 단독 입찰이 아니었는데요. 실제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1층 상가를 비롯해서 룸 개수가 27개 가량 되었습니다. 그리고 입지적으로도 충북대학교와 좀 더 가까운 현황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저렴한 금액에 임대를 맞춘다고 해도 방개수가 27가구나 되기 때문에 상당한 수익률이 예상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저도 신건에 낙찰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확실히 좋은 물건이다 보니 신건 감정가 대비 102%의 금액으로 낙찰이 이루어졌네요. 그래서 이 물건도 어느 정도 입찰을 준비하시면서 좀 참고 자료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차인 현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조사된 임차인 중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월세 금액은 보증금 300만 원에 월 30만 원 정도로 조사가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관리비를 제외한 그런 월세 금액이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여기 반전세식으로도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20만 원 정도로 조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세 금액은 6천에서 7천만 원 기준으로 조사가 되어 있네요. 등기부 현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말소 기준 권리 밑으로는 인수되는 권리는 없고 말소 기준 권리 당시 설정일 2020년 최우선 면적금액 범위는 5천만 원 이하 1,700만 원까지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순위 3번을 보시면 현 소유자분께서 2022년 6월 달에 매매가 11억 원에 실거래를 하신 현황이 있네요. 그래서 오늘 물건 감정가 8억 360만 원은 주변의 시세와 현 소유자의 2022년 11억 실거래가를 봤을 때는 오히려 조금 낮게 잡힌 그런 감정가로 파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가 80% 금액 6억 4,288만 원은 확실히 저렴한 금액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물건 주변으로 해서 연식이 어느 정도 있는 물건들, 하지만 오늘 물건은 2020년식 신축급 건물이기 때문에 낙찰 이후에 살짝만 손을 보시면 충분히 바로 임차 세팅이 가능한 그런 물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물건 이번 2차 기일에 확실하게 준비를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고 이번 물건에 관심 있으신 분은 윤빛부동산에 의뢰해주시면 권리분석, 대리입찰 그리고 명도까지 한 번에 진행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